형성되어 있는 뉴욕,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,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.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아마존. 아마존이 그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이 아니라 네, 저희 이제 아마존 그 온라인 마켓에서 그 온라인 약국을 시작했어요.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네. 네. 아마존에서도 약국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이렇게 배달을 받아서 다 할 수 있고 약국 직접 안 가도 되고 이런데 이게 너무 안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존이 어떤 이제 그 대책을 내놨냐면 좀 사용자를 늘려보자 이러면서 그 장기간, 6개월 이상 그 장기간 왜 처방약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? 네. 이분들을 6달러에 해주겠다. 이게 미국은 그 약에 대한 보험도 따로 듣거든요. 근데 네. 이제 이 약 보험이 장기 복용 약에 대한 적용이 안 돼요. 그런 분들은,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장기 복용이잖아요. 그쵸. 이게.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타러 약국을 가면 돈을 따로 또 내야 돼요. 네. 그런 경우가 이제 허다하거든요. 근데 이제 아마존은 상관없이 그런 장기 복용자들에게도 6달러부터 부터예요. 그러니까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죠. 그래서 뭐 이제 우선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면 뭐 고지혈증 약이라고 하는데 심바스타틴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. 고혈압 약 많이 드시잖아요. 아몰디핀 이런 처방약을 6개월분을 6달러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굉장히 싸죠. 네.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보면 대형 마트들마다 왜 약국들 다 갖고 있죠. 네네. 저는 몰랐어요. 근데 이게 대형 마트들에 있는 약국들이 약을 좀 싸게 이렇게 좀 많이 한대요. 왜냐하면 약 처방약 받으러 마트들 오라는 거죠. 온 길에 쇼핑하니까. 예, 나 약 받으러 가는 길에 뭐 물건 사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다른 데도 이렇게 그 처방약을 좀 싸게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아는 월그린이나 CVS보다는 이런 마트 가는 게 훨씬 더 쌀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월마트도 그 6월 7일부터 온라인 배송 서비스 가입 고객한테 처방약 할인 판매를 발표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월마트도 온라인으로 이런 장기 복용하는 처방약들 다 받을 수 있고 아마존도 하고 이번에 특별히 아마존이 좀 싸게 내놓았으니까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존 약국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